이제 47쪽 유고효를 한번 읽어보죠. 유고는 제을 기맨이 이치며 원길이라 사에 위탕 위천을 하고 골 후에 유제주을 하니 역현왕야오 후유제을 하니 다사의 말차성탕으로 지우제의 망불병덕줄사라하니 칭제의자는 미지수신압 이효의 관지하면 제을은 제왕희하가지의 법자야람 자고 제녀의 수계하가나 지제을연후에 제위의 법하야 사강기존귀하야 이순정기부야람 유고의 이음유거군이하야 하응어구이강명지현하님 오능의임기현신이 순종지를 여체을지 귀매 연하야 강기존이 순종어양이면 즉 이지수지하고 자원길야라 원길은 대길이 진선자연이 위성태 위성시태지공야람 이음거준하야 미태지주하고 유중허기하야 하응후이하니 길지도야오 이체을 귀매지시에 역상점득차효니 섬제여시즉 유지원길이라 범경에 이고인위언하니 여고종 기자지류제 개방차라 상할리지원길은 중이행운야람 소인능획지복하고 차원길자는 유기이중도합이행기지원야림 유중덕이라 소이능임강중지현이니 소청중재개기지원야람 비기소용이면 능종지호와 아까 유고는 또 그 택계에 처하는 의리를 가지고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 유고는 제을 귀매니 제을이 그 귀매 귀매는 이제 누임했잖아요. 제 황제의 여동생을 시집 보내는 그런 상황이니 그 말이에요. 이게 뭔가요? 신분상으로는 황제의 동생이니까 굉장히 높지만 시집을 가면 어디 가야죠?
남편을 따라야지 되고 남편을 받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을이 시집 가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평한 세대에 임금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저 밑에 있는 구의를 받들어서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마치 황제였던 제을이 자기 여동생을 시집 보내는 그런 격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러니 이지며 복을 받을 수 있으며 크게 기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시집 가서도 나 신분이 높은 데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태평한 시대에 서신하는 의의를 가지고 말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바른 것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죠. 유고니까 자기 고집을 비우지 않지요? 중도를 지키고 있으니까. 네. 사해 위, 탕 위, 천을 하고 그 역사에 기록된 것을 살펴보면 탕임금이 천을이 된다라고 말하고 탕임금을 하늘 천자 세 글자 천을이라고 했고 궐후에 그 후에 유제조을 하니 또 황제 조을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역현황나요. 또한 그 사람도 현명한 임금이었다요. 후우유제을 하니 그 후로 또 황제을이라는 제을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다사에 와요. 다사는 서경 편명 이름이에요. 다사에 이르기를 자 성탕으로부터 지우 제을히 제을에 이르기까지 망불 명덕 필사라 하니 그러니까 덕을 밝히고 제사를 염려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했으니 다 성탕 때부터 제을에 이르기까지 그 임금들은 전부 다 자신의 덕을 밝히고 제사를 열심히 지냈다라고 써 있단 말이죠. 그러니 칭 제을자는 미지수시나 제을이라고 일컬은 그 사람은 미지수시 누구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이 효의 관자면 효사의 의리로서 관찰해 본다면 제을이라는 사람은 제왕희 하가지 예법자야. 왕희는 왕의 딸이에요. 왕의 딸이 하가하는 예법을. 하가는 신분은 높은데 그 신분 낮은 그저 천자의 형제니까 그 사람이 일반 사람한테 시집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가라고 하는 거죠. 하가하는 예법을 제 만든 사람인가 보다 이거죠. 자고로 예로부터 제녀 황제의 딸이 수계 하가나 비록 다 하가를 했어 시집을 갔지 안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지 지을년 후에 지을 때에 이르는 뒤에 지위 예법파야 예법을 만들었어 만들어서 사, 강기, 존귀하야, 황제의 딸로 하여금 그 존귀함을 낮추어서, 그죠? 존귀한 거 아닙니까? 황제니까, 황제의 딸이니까, 존귀함을 낮추어, 이 순종 기부하라. 그 남편한테 순종하게끔 했다는 거죠. 그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아들이 무섭다고 했듯이 황제 딸이 시집 오면 마누라가 무서워서 살겠어요 어디? 그랬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제을 때에 와서는 그 예법을 만들어서 일단 궁중에 있을 때는 네가 황제의 딸이지만 시집을 가면 남편은 받들어야 된다는 그 원칙을 세웠다는 거지요. 그러니 여기 유고호의 위치가 이렇다는 거지요. 유고 이 음유거군이야. 음유의 자질로서 군주의 지위에 있잖아요. 유고효가.
그래서 하응어 구이 강명지 현안이 아래로 저 구이의 강명한 현인한테 응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 오능 의임기 현신이 순종지래 오효가 능히 그 현신한테 기대고 신임하면서 순종하기를 여 제을지 귀매연하야. 마치 제을이 제을의 여동생을 아니면 따님을 시집 보내는 듯 해서. 시집 보내면 뭐예요? 황제의 딸이라는 귀한 신분과 지위를 낮추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강기존이 순종어 양이면 그 존귀함을 낮추면서 양에게 순종하게 된다면, 즉 이지수지하고 그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복딤을 받고 차원길야라 또 크게 기람이 되는 그런 예다 말이죠. 그러면 제을귀매니라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유고효는 제을귀매라는 말 있잖아요. 제을귀매라는 말은 지위와 신분은 굉장히 높은데 낮은 사람한테 하가해서 그 임금을, 그 남군을 섬겨야 하는 그런 이치라는 거지요. 신분은 높고 귀하지만 저 아랫사람, 훌륭한 사람을 따르고 믿어주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줘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원길 이 두 글자는 대길이 진선자야니 크게 길하면서 선을 다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다하는 것이니 위 성 치태지 공야라. 그 태평한 세대를 다스려가기를 성치태지 공이니까 태평성대를 다스리는 공을 이룩하는 것을 말한 거다 해가지고 이음 거존하야 음으로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 위 태지주하고 태평시대의 군주가 된 거잖아요. 주인이 되었고 유중허기하야 부드러운 자질로 속마음을 비워서 하응구이하니 아래로 저 강명한 굳고 밝은 구이호를 응하니 길지도예요. 길한 도고 그리고 제을 귀매지시에 제을이 그 여동생을 시집 보내는 그 시점에 역상 점득 차윤이 그때 또한 점을 쳐서 유쾌를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귀미라는 말을 썼다는 거지요. 점자 역시 이제 점친 사람이 마치 하가한 딸이 남군을 섬기려는 듯한 그런 덕을 지니게 된다면 유지원길이라 복됨이 있으면서 크게 기람이 있을 것이다. 범경의 이 고인 위원하니 이 주역 경전에 옛날 사람으로서 말을 한 자리가 있어요. 옛사람을 직접 지칭해서 말한 자리가 있으니 여 고종, 저 뒤에 보면 고종이 어떻겠다라는 고종 임금에 대한 일로 말한 자리가 있고 기자 조선 들어봤죠? 기자를 직접 거명하면서 했던 그런 일들이 방차라 이와 같은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지요. 상활 이지원길은 복딤으로서 크게 길하다라고 했던 이지원길이라는 말은 중이행원야라. 중은 심중입니다. 마음속으로 원하던 바를 행하는 것이다. 원하던 바를 행하기 때문에 복디고 크게 길할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는 서경의 홍범 구줄에서 홍범을 사실은 만들어서 임금을 교화한 거지요. 그런 임금이고 거기 고종은 무정이라는 사실 무정도 똑똑한 임금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훌륭한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훌륭한 일을 했던 임금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소위 능획지북하고 능히
그 복빔을 획득할 수 있게 되고, 또 원길자는 크게 길하게 되는 그 까닭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유기 이 중도 합이 행기 원냐니, 그 중도로서 합치되면서 그 뜻으로 원했던 것을 행하는 데 말미암기 때문이다.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복되고 크게 길한 거다는 거죠. 유 중덕이라, 중덕을 갖추고 있는지라 소위 능임 강중지현이. 그렇기 때문에 강중한 현재한테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신임할 수가 있어. 자기 마음속에 중덕이 없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청종제, 그러니까 청종제 들어주고 따르는 사람이 계기 지원나라. 다 자기 뜻으로 원했던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비리 소유김은 그 하고자 했던 바가 아니었다면 능종지와 어떻게 그 사람을 추종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 상에서 풀이하기를 중이행원이라는 말에 중심을 두고서 풀이한 말이에요.